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86번 앵커바퀴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6번은 그냥 볼게요. 비탈면 안정 공법이죠. 비탈면 안정 공법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앵커바퀴 공법인데 땅 밀림으로 이동하는 토개를 기초와 연결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앵커바퀴 공법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땅 밀림의 기암 속에 앵커체를 매입 설치한다. 그렇죠? 기존에 만들어진 앵커체를 설치하거나 또는 그라우트 주의법이라고 하는데 보링을 하고 뚫은 다음에 그곳에 말 그대로 시멘트와 같은 고결성이 있는 어떠한 물질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이러한 그 앵커체를 만드는 거죠. 그 자체에서 주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있고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기성 제품을 가지고 안정을 또 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번에 앵커 몸체를 지상에서 작성하여 기반에 매입하는 방식이 있다.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자연 비탈의 안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그라우트식 앵커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주입식 앵커도 잘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4번 기반 내에 보링을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앵커 몸체를 형성하는 그라우트 방식이 있다. 그렇죠. 그라우트 방식이 있고 기존에 있는 그런 앵커체를 가지고 박아 넣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3비탈 기초 사방공사, 산지 사방공사에는 기초공사, 녹화공사. 제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도 노란색 기초공사가 있고 녹화공사가 있다. 기초공사에 위해 이러한 녹화를 조성하는 공사가 있었고 지금 우리서 답은 그래서 3번에 떼단 쌓기, 요거는 바로 뭐냐면 녹화공사였어요. 단쌓기, 이게 지금 단쌓기인데 단쌓기에는 뭐 떼단쌓기, 뭐 돌단쌓기 여러 가지 단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을 형성한 뒤 뜨늑이 있는 곳, 부토가 있는 곳 이런 곳에 단을 계단상으로 형성을 한 뒤 그 계단 위에 단 위마다 지금 뭐 해서 식생이 지금 도입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초 공사에 식생을 도입했다 해서 이것은 녹화 공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떼단 쌓기의 모습이에요. 떼단 단을 만들고 그 앞에 요게 지금 선대 떼를 붙이는 상황이에요. 떼를 붙이고 그 위에 안쪽으로 지금 식생을 도입을 녹화를 조성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 밑에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3비탈 돌 쌓기를 했고요. 여기 앞에 이제 선대 붙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초 공사, 녹화 공사 종류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 특히 누구마기 같은 거는 기초공사에 대해서 얘가 꽤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누구마기, 골마기 이런 건 다 기초공사에 속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단쌓기, 선대 붙이기, 바자 얽기, 비탈 덮기, 씨뿌리기 이런 거. 녹화공사도 종류도 꼭 산지사방공사의 종류. 또 이제 산지사방공사와 해안사방공사의 종류를 비교하는 것과 이번엔 산지사방에서 기초공사와 또 녹화공사를 비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으니 정리를 좀 쭉 하셔야겠어요. 88번 녹화용 외래 초본 식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의 까치 수용은 재래 초종이죠. 우리나라 재래 초종, 우리나라 초본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나라 예로부터 있었던. 한번 쭉 보시면 새해 솔새, 개솔새, 잔디, 참억새, 기름새, 비수리, 칡, 차풀, 매드풀, 수크령, 기미털, 수크령, 기미털 많이 들어보셨죠? 제비수, 까치 수용 이런 게 다 재래 초종이고요. 재래 초종과 함께 외래 초종 을 또 묻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외래초종에도 기무이털 그냥 기무이털은 저희 나라 거예요. 그냥 기무이털은 제자초종인데 나도기무이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외래초종입니다. 우산잔디, 갈풀, 오리새, 능수기연풀 이런 것들이 외래초종이다라는 거. 주로 이제 제래초종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수쿠령, 참억새, 차풀, 기무이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89. 다음 그림은 인공개수로의 단면도에다 피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죠, 여러분? 윤변이죠. 배수로의 횡단면에서, 그쵸, 배수로의 횡단면에서 물과 접촉하는 이 부분, 배수로 주변에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 윤변 피다. 해서 윤변 피다. 해서 윤변이 뭔지 알고, 유속, 유적, 유량, 경심. 경심이라는 것은 동수반지름이라고 하고, 이 유적을, 요 A가 유적이죠. 이 유적을, 유적을 윤변으로 나눈 것, 피분의 A, 그것을 바로 경심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뒤에서 이 관련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항폐계류 유역을 구분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토사가 생성되고 토사가 지나가고 토사가 퇴적되는 토사 생성구역, 토사 유가구역, 토사 퇴적구역 있죠. 그래서 답은 토사 준설구역이라고 없습니다. 9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토사를 만들어내고 토사가 그대로 통과를 하고 토사가 마지막에 퇴적되는 구간 요 내용 읽어보셔야겠어요. 사방댐을 설치하는 주요 목적 1번 삼각고정, 2번 종행 침식의 방지, 3번 계산 기울기 완화. 다들 너무 맞는 말이죠. 4번의 지표수의 신속 배제는 아니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사방댐의 주요 목적 이런 것도 있었죠. 좀 같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 92 는 그냥 보실게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지사방, 해양사방, 야계사방, 우리 바로 교재 그 사방공학의 교재의 목차들이에요. 그쵸?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생활권 사방. 그거 아니죠. 4번이죠. 92번의 4번.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구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선대부치기에서 발대딤을 설치하는 주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1번이요. 작업용 흙을 뭐하러 쌓아두나요? 발대딤에다가. 그렇죠? 이름도 왜 발대딤이냐? 작업 시 인부들의 발디딤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대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4급 선대부치기고 정면도이고 이게 측면도예요. 그래서 옆쪽에서 보시면 밑에 바닥대가 있고 바닥지 앞쪽으로 조금 더 나와 있는 공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발대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대딤에는 이런 인부들의 발디딤판이 되고 또는 선태의 밑부분, 이게 좀 선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선태의 밑부분을, 즉 이게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공작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는 이 가장 밑에 있는 게 바닥대라고 했죠. 이 바닥대의 활착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발디딤의 설치 목적 이유이다라는 건. 그래서 답은 93번에 2, 3, 4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리죠. 94번에 산사태 및 산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우 강도의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주로 사질토에서 발생하고요. 3번 징후의 발생이 많고 서서히 활동한다는 산봉 산사태가 아닌 뭐요? 땅밀림이죠. 땅밀림이 느리죠. 서서히 이동 속도가 느리고 얘는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산사태 산봉은 얘는 사질토, 얘는 점성토. 점성토니까 미끄럼을 타면서 살살 서서히 천천히 미끄러져 내리는 거죠. 얘는 급경사지. 얘는 완경사지니까 더더욱 그러하겠죠. 강우강도고 얘는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서 지하수 그리고 규모가 작은 데에 봐서 얘는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천천히 토개가 교란이 되겠죠. 막 날리겠죠. 섞이고 난립하겠죠. 근데 얘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밀려 내려오는 것이겠죠. 돌발성, 계속성이거나 지속성 이런 것도 차이도 이것도 굉장히 알아두셔야 됐었죠. 자, 95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조도계수는 0.05, 통수 단면적이 3제곱미터, 윤변이 1.5미터, 수로 기울기가 2%일 때 매닝의 평균 유속 공식에 의한 유량은? 자, 여기서 여러분 2번 하신 분 정말 많으시죠. 자, 여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 산림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식은 그렇게 막 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풀면, 계산해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간간이 이렇게 한번 꽈서 문제를 내기도 하죠. 저희가 매닝의 평균 유속 공식이에요. 얘는 여러분 말 그대로 뭐예요? 유속이에요. 그냥 미터 퍼 세크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뭘 구하래요? 유량을 구하래요. 아, 여기서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 자, n분의 1, 먼저 유로 조도계수 볼까요? n분의 1 어디 갔나요? 그쵸? 조도계수가 0.05잖아요. 그쵸? 한번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5분의 1 곱하기 r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r이 뭐예요? 경심이잖아요. 그럼 r을 구해봐야겠다. 경심은 뭐예요? 경심은 윤변분의 유적이었어. 근데 여기 윤변 유적이 주어졌잖아요. 그쵸? 윤변이 1.5였고, 그쵸? 유적이 뭐예요? 지금 3이잖아요. 3제곱미터.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아, 경심은 2야. 그러면, 아, 경심은 2의 3분의 2승, 2의 3분의 1승 곱하기, 수로의 기울기. 아까 근데 수로의 기울기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자, 2%. 자, 2%는 그대로 퍼센트로 적으면 안 돼요. 소수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0.02의, 백분율로 하니까 0.02의 2분의 1승.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4.4898 뿌르르 하고 얘는 유속이다 라고 해서 미터 퍼 세크예요. 그쵸. 단위를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니까 답 나왔어. 나 2번에 4.49야.
한데 얘는 뭐라고요? 유량이라고요. 유량은 Q는 VA예요. 그쵸? 지금 유속이 얼마예요? 결국 4.4898 얼마 나온 거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유적. 아까 유적 얼마 그랬죠? 유적이 아까 유적. 유속 곱하기 유적이죠. 네, 유적. 유적. 통수단면적. 거기 나왔네요. 지금 한참 찾았네요. 3이죠. 그러니까 얘를 3을 곱해주면 다시 얼마 나오냐면 13.4695 얼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유량이니까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약 13.47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 학생들이 요거니까 이거야 하고 바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꼬는 경우 거의 없는데 간혹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95번은 저렇게 되고요. 자, 96번. 손때 붙이기 6급으로 1m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때 사용 매수는, 그래서 저희가 때 사용 매수, 고급인 1급부터 저급인 9급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때 사용 매수를 제가 요때 요것도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m당 때 사용 매수가 1급은 12.5, 3급은 10, 1급부터 제가 9급까지 다 나타낸 건 아니고요. 1급, 3급, 5급, 특히 이제 6급 같은 경우 요거 6급이 되게 잘 나와요. 마침 6급은 625, 6이니까 같이 좀 외우기가 쉽죠. 6급은 625매, 그리고 7급은 5, 8급은 3.75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다 그냥 기억 못한다면 1급에 1.25매씩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에 6급만 외워요. 그럼 6급에 6.25매잖아요. 그럼 6급에 6.25에다 1.25급씩 빼서 7급, 8급, 9급 또는 앞에 쪽을 물어봤으면 1.25매씩 더해서 앞으로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기준이 되는 매수를 좀 몇 가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 4번 마침 6급이니까 6.25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최대 홍수량을 산정하는 합리식으로 옳은 것은 최대 홍수유량 산정식, 시우량법, 합리식법, 비유량법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합리식법에 대한 거였고, 유역 면적이 헥타르일 때와 제곱킬로미터일 때 요 수치가 좀 틀렸죠. 여긴 0.00278, 얘는 0.2778이었고 거기다 CIL을 곱하는 것은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CIL은 유거개수 강호강도 유역 면적이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비스무리한 식이 있는지 찾아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유출계수 강호강도 유형 면적을 곱해준 게 바로 뭐였다? 4번이다 라는 거. 98번 보시도록 할게요. 시멘트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 생긴 수산화 칼슘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뭐다? 1번 풍화이다. 시멘트의 특성에서 저희가 비중 단위 무게도 아셔야 되겠고 지금은 풍화가 나왔으니까 공기와 접촉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그로 인해서 수화작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수화작용을 하면 결국 굳는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굳어버린다는. 그럼 굳어버리면 아무래도 어떤 나중에 시멘트의 어떤 단단함이나 이런 거에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응결이 늦어지고 강도도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뭐냐? 풍화이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자, 이제 9번 돌쌓기 벽 그림에서 A의 명칭은 가장 위에 온 돌 뭐죠 여러분? 갓돌이죠. 갓돌. 지금은 여기는 얹어지는 위치에 따른 구분이죠. 지금 갓돌, 뭐 귀돌, 모서리돌, 뒤체음돌 뭔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위치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의 속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갓돌, 귀돌, 모서리돌이라고 하죠. 갓돌은 돌벽의 가장 위에 실리는 돌이었죠. 외관상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귀돌은 말 그대로 모서리. 그래서 모서리돌이다라고 불렀죠. 모서리 각에 사용되는 돌. 그다음에 뒤체음돌은 그냥 뒤를 채운 돌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에 100번. 중력 때문에 안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력의 작용선이 제조 중앙의 3분의 1 범위 밖에 있어야 전도되지 않는다. 여러분, 댐이 서 있어요.
제주 중앙에서 제주라는 것은 댐의 본체에 가장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 주변에 3분의 자 댐이 이만큼 있으면 하나 둘 3분의 1그 밑에 아래쪽에서 건드는 거라 3분의 1 위쪽에서 건들면 어느 쪽이 더잘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모형을 세워놓고도 아래쪽을 미는 거랑 위쪽을 미는 거면 위쪽이 당연히 훌러덩 더 넘어가겠죠, 그렇죠? 전도에, 그렇죠? 이건 그냥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이 다 맞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잠시 또 한번 드려볼게요. 전도에 대해서는 즉 넘어가는 거예요. 합력 작용선이라는 것은 합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력들이에요. 어쨌든 그 외력들이 합쳐준 어떠한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이런 외력들의 작용선이 제저 중앙의 3분의 1 이내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밀었을 때 얘가 전도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이내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안정 조건. 그다음에 활동이라는 것은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지고 움직여지는 거. 그것이 활동이라는데요. 이러한 외력에는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비가 제저와 기초지반 사이의 마찰 계수, 제저라는 것은 댐의 본체라고 했죠. 댐의 본체와 기초지반 사이에 이 마찰에 의해서 이 댐이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찰 계수보다 외력이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요. 댐이 뒤로 밀려나거나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분력, 수직분력이 뭔지 모르지만 얘네가 이 제저와 기초지방과 이 제저 사이의 마찰 계수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제체의 파괴. 이번에는 댐이 본체가 파괴되고 균열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임의 계수의 최대 압축 응력은 그 허용 압축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인장 응력은 그 인장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즉 뭐냐면 또 이제 이러한 여러 외력 중에는 누르는 힘도 있다는 소리예요. 댐을 누르는 힘, 그게 최대 압축력. 그리고 댐을 뭔가 인장, 당기는 힘, 인장은요. 누르거나 당기는 힘이 그것의 허용, 또는 그것에 허용하는 압축력, 허용하는 인장 강도를 넘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허용하는 압축보다, 허용하는 강도보다 더, 인장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열이 되고 부서지겠죠. 그렇죠.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그래서 요거 하나에 대한 내용 따로, 또 요거 하나에 대한 내용이 따로따로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기초지반의 지지력 얼마나 잘 서 있는지, 기초지반의 지지력은 최대 압력 강도가 지반의 지지력 강도보다, 지반이 지지력하고 있는 강도가 이 댐이 누르는 것보다 커야지 잘 서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쵸? 맞아. 잘못 말했네요. 그, 최대 압력 강도가 지지력 강도가 커야죠. 얘가 커야죠. 그러니까 얘가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대 압력 강도가 이 집안의 지지력 강도보다 작아야 돼요. 압력이 작고 집안의 지지력 강도가 더 높아야지 댐이 잘 서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10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아, 저희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8년 1회 저희 기사 문제 한번 다 풀어보았습니다. 아, 푸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 또 열심히 하셔서 또 다음 또 기출문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